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새만금과 전북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이 2023 세계 잼버리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새만금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 168개 나라 투표에서 607표를 얻어 경쟁 도시인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대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그리고 전 정부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열망을 받아서 우리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은 부안과 인접한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행사 기간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 등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새만금과 전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1,10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새만금 신공항과 도로, 철도 등 SOC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를 계기로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센터와 잼버리 호스텔 등을 유치하고 국제 청소년 드림특구를 지정해 대회 개최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민관 합동 대표단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전과 개척의 땅인 새만금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며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 새만금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나온 농장이 어제 세 곳에서 여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학교 급식에서 달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생산지와 생산자가 적힌 만큼 문제의 달걀을 반품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살충제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달걀이 나온 농가가 전국적으로 여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급식에서 달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향후에 안전 판단이 이루어진 계란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계란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 조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118곳 농장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66개 농가에 달걀 출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끓이면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AI와 달리 살충제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껍질의 생산지와 생산자를 잘 확인한 뒤 살충제가 나온 6개 농장의 달걀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농약 성분입니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은 이건 삶거나 조리 하여튼 삶아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살충제 파동으로 달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계는 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낙 다양한 식품에 달걀이 사용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좀더 민첩하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좀 정확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순창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3개월 동안 친환경 무항생제 표시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살충제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식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살충제 사용이 관행적이었지만 표본조사가 6%에 그칠 정도로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살충제가 적발된 달걀 껍질 위엔 생산 지역과 생산 농장이 적혀 있습니다.
08마리는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 08LSH는 광주 우리농장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전북 달걀은 지역번호가 12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번호 12의 경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살충제 표본 검사에 전북의 달걀은 6%만 포함돼 나머지 94%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농약에 대해서도 검사 건수를 한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도 자체에서도 이 농약 검사 건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이 축산물 이력 추적제에서 빠진 것도 아쉽습니다. 소와 돼지는 축산물 이력 추적제를 통해 전산으로 생산과 유통을 확인하지만 닭은 이력 추적제에 포함되지 않아 수기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가가 살충제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 중요합니다. 먹거리 하는데 그런 살충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일단은 안 해야죠. 닭이 들어와 있으면. 이와 함께 달걀 생산은 농림부가, 유통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광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에 대한 정황은 적지 않지만 김 의원과 해당 여성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여성을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이 원룸에서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얼굴에 멍이 든 A씨는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김 의원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방이든 쌍방이든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사건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뒤늦게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자해를 시도하는 A씨를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은 이제 경찰 몫으로 남았습니다. 때리고 맞고 그만 받지면 되는 거니까. 왜 피가 났으면 눈을 왜 멍들었나 그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양측이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소환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김 의원이 풀려날 경우 과주기 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2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옛 도심에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대형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주인이 바뀐 지상 12층의 호텔 건물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던 호텔의 명성에 맞게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1년 단위로 호텔 휴업 신고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호텔 운영 등 별다른 건물 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각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그쪽 그 진행 의사는 전주 옛 도심 상권을 이끌었던 옛 전주백화점 건물. 1999년 부도 이후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부침을 겪다가 상권의 길목에 있지만 3년 전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와 전라가명 복원 등으로 기대되는 옛 도심 상권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공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시에서 빨리 어떤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또 관에서도 사용하고 민도 사용하고 해야지 이 주변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탓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두고 국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후보들은 자신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당을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당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 개헌 정국을 주도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이라는 겁니다. 신속하고 과감성 있게 결정을 내리고 아래로 국민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논란 속에 출마를 강행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경험을 거름삼아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동안 당을 이끌어오면서 그리고 또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못했던 부분들 철저하게 저도 반성하고 제대로 고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천정배 후보도 입을 모아 당의 혁신과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선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출마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집중된 데 이어 이번엔 대선 때 갑자기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꾼 것과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책임 문화가 저는 됐다면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이번에 말하자면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당 대표 선거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앞서 있고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4만 명의 당원 가운데 절반이 호남인 만큼 안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안철수, 정동영 구도로 2차 결선을 치르면 정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국민의당의 회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복흥에 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만듭니다. 지난 군은 중고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를 운행합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복흥면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복흥 어린이집은 금가와 쌍치 등에 이어 순창의 다섯 번째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순창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8.5%로 전라북도 평균 3.8%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좀 더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데 신경 써나갈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중고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통학택시는 25인승 버스 두 대를 포함해 모두 34대로 요금은 500원입니다. 이용 학생은 180명가량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안전한 등하교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논란을 빚고 있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의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원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미술가인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방안을 모색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군산시는 정치권과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방안을 찾고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 50여 곳이 문을 닫고 근로자 5천 명가량이 실직하는 등 군산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의 주차단 해소를 위해 전주우체국과 전북보훈청 등 공공기관 7곳의 주차장을 주말에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7개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모두 1,77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다음 달 중순에 가기로 한 국외 연수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의원 30명이 2개 조로 나눠 다음 달 15일부터 이탈리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가기로 한 국외 연수를 취소하고
연수대행업체에도 이를 통보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재량사업비 수사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전주시의회 국외 연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비 덕분에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오전 잠시 날이 갤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